얘네 미쳤어. 이민 제목을 아무 때나 부르는 건가? 어느 한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범죄자이자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을 당선시킨 김경수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댓글 조작, 대선 조작으로 문재인을 당선시킨 범죄자 김경수가 누가 보면 큰일 난 줄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싫어합니다. 왜냐, 임을 위한 행진곡은 죽은 남녀의 영혼의 결혼식 곡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그 곡을 부르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으며 반대합니다. 어찌됐든 광주에서 그토록 5.18 민주화라고 하며 신성화하는데 5.18과 관련한 노래를 범죄 김경수를 위해 부른다니 너무 역겹고 그들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분노를 느낍니다.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는 킹크랩에 대해 다들 아실 겁니다. 김경수가 주도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결정적 근거는 많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법원에 제출된 2000여 쪽 분량의 증거 기록 등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김경수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32차례나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드루킹 김동원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과 시그널을 활용해 15차례 비밀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시그널, 일반 음성통화, 텔레그램 등으로 17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경수는 댓글을 조작한 주범임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발뺌하고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선동질하는 조롱남부 조국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먼저 보낸 비밀 메시지 중 대부분은 문재인에 관한 기사 링크 등입니다. 2017년 4월 13일 김경수가 TV토론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9일 네이버 댓글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 대표적입니다. 드루킹은 김경수의 메시지를 받으면 수분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2016년 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본 김경수가 이런 조작을 예상하고 드루킹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1심,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도 김경수가 댓글 이런 조작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범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경수가 2016년 9월 경기 파주의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댓글 여론 조작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거의 매일 전송했습니다. 드루킹이 2017년 대선 이후에 선거에서도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김경수를 돕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드루킹은 2017년 7월 21일 김경수에게 시그널을 통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재인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돼 대책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경수는 고맙습니다. 웃는 표시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또 2016년 6월 30일 국회에서 김경수를 처음 만난 뒤 경공모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차기 정권을 잡을 것입니다. 진짜 시작은 그 뒤부터입니다. 저희를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경수는 대선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드루킹에게 다양한 지방선거 준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드루킹은 김경수의 요청을 받아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경공모 회원 46여 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해 그 명단을 김경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되지 못하면서 2018년 2월 단절됐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댓글 조작 증거들이 있는데 아직도 김경수는 잘못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신나간 댓글분들은 감옥 가는 김경수를 응원하고 마치 의인이 감옥 가는 것처럼 김경수는 죄가 없다라는 글귀를 들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자빠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댓글문은 정신병이라는 진단명을 말하는가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왜 아직도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씨, 당신이 당대표 시절 했던 과거 발언 좀 기억하시고 당장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인선에 간다. 경인선에 간다. 이거